안녕하세요.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저 아침 함께하는 3분 공감 아침을 열어봅니다. 주말 즐겁게 보내셨죠? 무더웠던 8월도 서쪽 하늘에 걸려있는 저녁 태양처럼 붉은 노을 긴 여울만을 남기고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. 일찍 눈을 뜨고 새벽에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오늘도 감사한 아침입니다. 오늘 아침의 공감글은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. 글 읽으시고요. 행복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키워보시길 바랍니다. 충실하고 성실한 한 주 시작하시고요. 행복이 충만한 8월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!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. 오늘은요,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. 가진 것이 부족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. 김치 한 조각으로 밥을 맛있게 먹고 누더기 옷 한 벌인데도 입으면 빛이 나고 낡은 시집 한 권을 가졌을 뿐이지만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.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? 멀리 있지 않습니다. 바로 마음에서 생겨납니다. 행복을 쫓는 자는 결코 행복을 잡을 수 없으며 생활에 충실하고 성실한 자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. 가진 것 없이 행복해지는 방법 그건 참 간단합니다. 행복을 찾기 위해 소매를 걷지 말고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속 허욕을 버린다면 그만큼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커집니다. 글 구성 윤정근 낭송 이운겸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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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. 창문을 열어라.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.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게. 봄과 새들의 노래 듣고 싶소. 울고 웃고 싶소. 내 마음을 만져줘.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.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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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통상에 들어 생각에도 취했소. 벽에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. 아하, 나는 살겠소.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전등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.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.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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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두려워요.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느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고 들어요.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의 뒷장 넘기며 광야는 넓어요. 하늘은 또 푸러요.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.